인천의 오디세이를 볼 수 있는 세 번째 장소, 바로 대다리골 헌책방 거리입니다. 사실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. 인천의 어민들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바로 대다리골이라는 데가 바로 여기. 대다리골이요? 대다리라는 배로 만든 다리라는 뜻인데, 옛날에 여기가 갯골이었어요. 이 갯골에 저쪽 사람이 이쪽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갯골이니까 못 지나가잖아요. 배를 여기다 세워놓으면 그 배를 밟고 건너갔대요. 아~ 그게 배다리라는 거예요. 이곳이 배다리골 헌책방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 있는 그 거리입니다. 여기 근데 딱 이렇게 인천에서 엄청... 가장 오래됐네요. 1953. 오~ 저도 태어나기 전에. 와! 헌책방이 아니요. 네. 너무 이쁜데요? 네. 카페 같아요. 북카페. 네, 진짜. 그죠? 나무 냄새가 네. 되게. 저는 정말 가보고 싶어요. 아우, 저 책을 좋아하거든요. 이 책방을 1953년부터 지키고 계신가요? 2기예요. 아, 예, 1기가. 1기가 계시고. 그분이 이제 저 1953년에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그 상호를 인천에서 처음으로 등록을 해서. 오래된 책들은 어떤 게 있어요? 이게. 우와, 근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. 진짜 옛날 것 같긴 하네요. 저 진짜 옛날 책이네요. 여기도 보면 바이론 사랑의 서정식. 아, 서정식. 예.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인도 있네. 사인서 그 1960년 11월 24일에 샀다는 거가 있어요. 제 나이거든요. 네, 제가 58년생이니까 네, 제 나이니까 사갔죠. 네, 저도 저만큼 사갔습니다. 바이론이 바이런인데 저기에는 바이론이라고 써 있어요. 네. 6.25 때 아니면 전후겠죠. 뭐 전해서 이제 여기 인천의 배달이 지역에 꽤 많이 모여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 책이라도 팔아서 뭐 이렇게 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.